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우리 주린이 탈출기 8강에서 보통가 그리고 시장가 주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잘 복습해서 머리에 쏙 저장해 두셨죠? 그럼 이번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 주문 방법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조건부 지정가,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두 가지 주문 방법을 섞어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가 주문 플러스 시장가 주문.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정가로 내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지정해서 주문을 내지만 오후 3시 20분까지 내 주문이 체결이 안 됐다면 3시 20분부터 장마감 동시효과 때 자동으로 시장가 주문으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 주식 거래 시간 기억나시죠?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장마감 동시효과가 진행된다는 거. 제가 다음 강의에서 동시효과에 대해 완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서는 간만 잡고 가세요. 10분 동안은 호가 접수만 받고요. 즉시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주문이 동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이 배제된다. 그래서 이름이 동시호가인 거죠. 아무튼 10분간 접수된 호가로 3시 30분에 단 하나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이 바로 그날의 종가가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호가창 통해서 조건부 지정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전 10시에 이 호가창을 보고요. 삼성전자를 6만 500원에 100주 매수 주문을 냈다고 해봅시다. 가격이 조금 내려올 것 같아서 6만 500원에 주문을 냈는데 오후 3시 19분이 돼도 호가창이 이거와 똑같다. 여전히 6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내 주문은 체결 안 될 확률이 거의 100%죠. 이런 경우에 내가 냈던 주문이 3시 20분에 자동으로 시장가 주문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가 주문이 어떤 주문이라고 배웠죠? 상한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주문이 체결되게끔 하는 주문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날의 종가에 무조건 체결되게끔 하는 주문이 바로 조건부 지정가 주문입니다. 뭐 장중에 체결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장중에 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3시 20분 이후에 시장가로 변경이 되면서 그날의 종가로라도 무조건 체결시키는 주문 방식인 거죠. 즉, 좀 싸게 사보고 싶기는 한데 그게 안 되더라도 나는 이 종목을 무조건 오늘 안에는 잡아야겠다 싶으면 이 조건부 지정가 방식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최유리 지정가 주문. 사전적인 의미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호가의 주문을 지정해서 내는 방식인데요. 살 때는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되겠고요. 팔 때는 가장 높은 매수 호가가 바로 최유리 지정가 주문이 됩니다. 대접인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시장가랑 똑같은 거 아닌가? 네,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매매가 성립되도록 하는 주문. 살 때는 가장 싼 매도 호가에 그리고 팔 때는 가장 비싼 매수 호가로 체결되는 게 시장가 주문이었잖아요. 뭐야? 왜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하실 수 있는데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호가창 상황에서 지금 시장가로 매수 주문 30만 주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럼 주문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가장 싼 매도 호가인 6만 900원에 21만 1628주 체결이 될 거고요. 나머지 모자란 8만 8372주는 6만 1000원에 체결이 되겠죠? 이렇게 주문된 모든 수량이 바로 체결되게끔 시장가 주문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유리 지정가로 30만 주 똑같이 매수 주문 내볼게요. 마찬가지로 가장 싼 매도 호가인 6만 900원에 21만 1628주가 체결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수량이 다음 매도 호가에 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6만 900원에 8만 8372주가 매수 잔량으로 쌓이게 됩니다. 시장가 주문은 내가 주문 낸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뭐 위로 호가를 올라가면서까지 체결을 시켰다면 최유리 지정가는요, 주문 시점을 기준으로 단 하나의 호가가 고정돼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가 주문은 즉시에 모든 수량이 체결되는데 최유리 지정가는 내가 주문한 전량이 다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요 차이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우선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란 매도의 경우에 가장 낮은 매도 호가로, 그리고 매수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가격으로 주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제일 싼 가격에, 그리고 사려는 사람은 제일 비싼 가격에 주문을 낸다는 건데, 딱 들으면 엄청 불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왜 최우선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네, 지금 즉시 체결되지는 않더라도 나와 있는 매수 주문 중에서는 나의 매수 주문이 최우선에서, 그리고 매도 진영 쪽에서는 그나마 나의 매도 주문이 최우선에서 체결되게끔 하는 주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호가창 보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와 똑같이 30만 주를 최우선 지정가로 매수 주문 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매수 호가 중에 가장 비싼 가격이 얼마죠? 6만 8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6만 800원에 30만 주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만 800원의 매수 잔량이 21만 349 플러스 30만 주 해서 51만 349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6만 800원에 나보다 먼저 주문 낸 21만 349주가 다 체결이 되면 내 주문 30만 주가 체결이 될 수 있겠죠?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문이 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우선 지정가로 매도 주문을 내볼게요. 여기서 100주 매도 주문을 냈다고 하면 가장 싼 매도 호가, 그러니까 6만 900원에 100주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쌓여있는 매도 잔량 21만 1628주 플러스 100주에서 21만 1728주로 매도 잔량이 바뀔 거고요. 마찬가지로 먼저 주문된 물량 다 체결되면 내 주문 체결 순서가 올 겁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장가나 최우리 지정가로 내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래도 가격 크게 상관없이 좀 빠르게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요 최우선 지정가 방식을 활용하면 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 가지 방법은 거의 활용을 안 하는 듯 합니다. 그래도 모르고 안 쓰는 것과 알면서 안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개념 정립 제대로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까지 배운 다섯 가지 주문 방법 핵심만 쏙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문은 지정가, 보통 지정가라고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문 방법입니다.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지정해서 주문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문 체결 원칙에 따라 내 주문이 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다음으로 시장가 주문은 반대로 무조건 체결이 되게끔 하는 주문이고요. 매수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 호가, 그리고 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 호가가 보통 시장가의 가격이 되는데, 지금 쌓여있는 잔량이 내 주문 수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음 호가의 물량으로 채운다는 것 기억 안 나시면 지난 영상 다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상한가의 경우에는 즉시 체결 안 되고 상한가 가격에 매수 대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죠? 네, 그리고 오늘 배운 조건부 지정가는 보통 주문과 시장가 주문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먼저 보통 주문을 내고요. 이 주문이 장마감 10분 전까지 체결이 안 되면 시장가 주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그날의 종가로 무조건 체결되게끔 하는 주문이죠. 최유리 지정가는 매수의 경우에 현재 가장 낮은 매도 호가로, 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 호가로 주문이 들어가는데, 시장가와의 차이는 가장 가까운 호가의 잔량이 내 주문 수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시장가는 다음 호가로 바로 체결을 시켰다면, 최우리 지정가는 그냥 그 가격에 잔량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지정가는요, 매수의 경우에 가장 높은 매수 호가로, 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 호가로 주문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급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주문이 좀 우선적으로 체결됐으면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섯 가지 주문 방법들 영상 여러 번 보시면서 정확히 정리 잘 해두시고요. 제가 목 관리를 또 잘 못하는 바람에 오늘 좀 듣기 싫은 목소리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시호가 개념부터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쌩쌩한 목 상태로 다시 만나요.